구원에 관해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원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구원 이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헤어나오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병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성경으로는 이제 어떤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온 성령을 받은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은 본인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막 즐겁게 뛰잖아요. 자, 세례요한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좀 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더라. 물론 성경에는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구절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방법만 성령 충만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세례요한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의 임으로부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어떠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산 뒤로 가서 기도를 해요.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니 자 어떠한 교회에서는요 나이가 5살이나 6살 그거밖에 안 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계속 기도를 시켜요. 왜 기도를 시키는가? 거기서는 성령을 받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6살이나 5살짜리 애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는다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요한의 세례죠. 그러면 자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알아요? 주의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계속 기도를 시켜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니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언이라고 착각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귀신 장난입니다. 물 세례 없는 성령 세례 절대 없거든.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 얘기했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에 관한 토론을 일찍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 할 뿐 예수 그때 세례를 모르고 또한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못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두 번째 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10개 합니다. 당장 뭐 7번 하고 5번 해서 끝날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그것이 정말 성령 받은 증거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방언이든 이 예언이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거든. 예언이 완성한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예언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뭘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따로 예언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부도가 안 하고 어떻고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예언한 건 점쟁이들 무당들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방언.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얘기한다. 그러면 방언의 진정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방언은 뭡니까?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은 방언하는 말을 하는 사도가 자기네 말을 자기나라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10개국에 있는 사람이 있든지 뭐 15나라의 사람들이 있든지 다 자기나라 말의 소리로 듣거든요. 자, 이것이 진저님의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저 사도들이
막 설교할 때 자기 나라말로 해도 듣는 사람들이 또 자기는 나라말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방언이 필요한 것이고 예언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기름을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얼마나 듣는 사람을 화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됐는데 내가 성령 못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정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필수 코스가 뭐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없는 성령 세례 없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내가 정확히 받았느냐 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고 죽어도 어디는 안 가죠?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최사함의 세례잖아요. 세례관에 세례 줄 때에 예수님 활동하실 때도 세례관에 세례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 안 하실 때도 세례관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세례관에 세례 줄 때 죄사함의 세례니까 세례관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얘기. 사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아, 죄 사해는 지울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세례를 받아야 뭐 지옥 안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예수님을 예표한 짐승에게 죄가 전가됐을 때 그 짐승만 죽여서 죄사함만 받으면 어디는 안 갑니까? 지옥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론 지옥은 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남에게,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명령만 하셨어요. 너 네 죄가 사해졌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랬지 죄사함의 세례는 안 했다고. 세례관이 했고 예수님 제자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수치를 들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요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죠. 뭐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거 믿었다고 물세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물세례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물세례 주고 나니까 뭐해?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성령을 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고사하고 요한의 세례도 통과를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나서 물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세계관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표현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로 던져버린다 그랬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어떻게 사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본을 보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요, 물질적인 문제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는 광야에 살면서 그저 석청과 꿀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만족하며 살며 무슨 일만 했죠? 주의 길을 얘기하기만 했고 죄사하는 죄사함을 해주는 세례만 베푼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 합당 열매로 세례요한처럼 그런 사는 기간이 있고 광야 생활하는 기간이 있어야 예수부터 세례를 받는 건데 사형내나 좀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가슴 좀 뜨거워지고 모든 죄를 토해내면 죄사함 받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뭐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나는 그 신을 들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이게 의미가 그냥 뜨거운 곳이 막 들어와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불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불로 세례를 받는 게 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바라리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심령 땅에 예수님은 뭘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 땅, 이 심령 땅에 왜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여러분과 제 안에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은 뭐 하는 것이죠? 태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
구약의 5대 제사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항상 죄가 남아있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그 불로 우리 안에는 뭘 태워버리겠다? 죄를 태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향기에 향기를 흠향하시잖아요.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냄새를 맡으시죠? 제물된 그러한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을 태워서 이 태우는 냄새를 주님이 흠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워서 그 동물들의 그 냄새를 흠향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저 삼겹살을 좋아하시고 아랑사태를 좋아하셔서 그 냄새 맡고 좋다고 하시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동물들에게 전가된 인간의 죄가 태워진 냄새를 맡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가 죄 안에 있잖아요.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불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그 불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불은 뭐 하는 것이라? 우리 죄를 태우는 5대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불은 무슨 불이라? 성경에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 그분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악한 습성과 악한 죄들이 타고 있어야 내 안에서 5대 제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는 의미는 기도하다 막 뜨거워가지고 방언 이런 거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이 죄를 태워버리는 불의 역할을 하시는 것 때문에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내 안에 불이 들어왔느냐? 불이 들어왔으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불이 타고 있는 거지. 악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불이 들어왔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또한 성령 받는 걸 정확히 알기 전에 내가 정말 요한의 세례는 통과했는가? 내가 나의 실존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고 탄식하며 사는 신령 되어졌는가? 그 과정 통과해야 물세례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나 받는 말씀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와 네 처자를 미워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아무나 들을 말씀이 아니고 아무나 아멘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 요한의 세례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요한의 세례만 정확하게 받아도 지옥은 안 가는 것이냐? 수많은 이단들 또한 잘못된 우리 기독교들 중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혹시 죽어서 만에 하나 치유해 간다면 요한의 세례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을 알기 전에 정말 나는 또 내 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정확히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점검해 보면서 나를 한번 주님 앞에도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